우리가 화장품을 쓰는 레티놀을 먹으면 어떨까? 소문이 생기게 되는 거죠. 피부에 얼마만큼 어떤 효과가 어떤 부분에서 나타날지는 아주 효과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아니 효과 없어. 아 이거 무슨 의미가 있겠어. 자 저는요 그래서 되게 조금 되게 신기했던 것 같아요. 제가 진짜 너무 고정관념이 좀 저희들이 너무 당연했던 거라서 그 레티놀이 분명히 영향은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피부 보스 피알란 김우성입니다. 처음에 먹는 게 좋으면 우리 몸에 당연히 건강에 좋으면 그걸 피부에 어떻게든 활용해 보려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피부에 좋다고 한다면 또 이걸 또 먹어서 피부에 또 영향을 줄 수 있게끔 하는 게 뭐가 있는지에 대한 연구들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자 비타민C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요 먹는 걸로는 상당히 더 좋았죠. 근데 이걸 피부에 발라보면 어떨까 라고 하는 의문에 해서 화장품이 나오게 되었고 처음에 출시만 될 때 어땠냐면 뭐 발라서 도움 되겠어? 뭐 이런 느낌의 뉘앙스가 너무 강했고 실제로 그런 게 꽤 오래되다가 너무나도 당연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 중 하나입니다. 요즘 뭐 되게 많이 또 생각하는 게 뭐예요? 콜라겐이죠. 피부에 콜라겐이 많으니까 콜라겐이 많고 이러면 노화가 덜 생기는 것처럼 생각되니까 당연히 콜라겐을 먹어보면 어떨까? 라고 하는 또 의문에서 또 먹는 제품들이 출시가 됐죠. 물론 피부 분자량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피부 안으로 침투가 돼서 들어가는 데는 한계가 있고 먹었을 때도 마찬가지로 콜라겐이 우리 몸에서 분해가 된 다음에 다시 재합성되는 그런 과정들이 필요하다 보니까 완벽하게 이렇게 그대로 뭐 100% 흡수가 돼서 피부에 좋아진다 이런 영향을 주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일단 안 먹고 관리를 하지 않는 것에 비해서는 훨씬 더 도움을 준다라는 이야기들은 하고 있는 거죠. 아무래도 제가 최근에 나오는 제품들 하나 보니까 되게 조금 신선한 게 있었는데 아 되게 아이디 참 좋다라고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레티놀입니다. 레티놀드가 시장에 처음 나왔을 때만 하더라도요 화장품으로 출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의약품으로 어떤 우리가 피부 여드름에 대한 부분들 피지를 조절하는 부분들 나중에는 어떤 질환을 치료하는 부분들 그리고 항노화의 개념으로 상당히 기간이 오래 걸리면서 발전이 돼 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레티놀드는 너무 세 그러니까 이걸 의약품 말고 화장품으로 만들어 보면 어떨까 라고 하는 아이디어에서 아모레퍼시픽에서 처음 레티놀 화장품을 출시를 한 적이 있었죠. 그리고 실제로 그 레티놀 화장품이 상당히 붐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이 레티놀이라고 하는 게 상당히 장기적으로 꾸준히 사용했을 때 피부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좋다. 즉 우리가 피부의 턴오버를 빠르게 만들어주고 피부의 항노화, 노화를 예방해주고 피지 분비를 좀 컨트롤해주면서 상당히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피부가 좋아지게 만들어주는 그런 성분으로서 많이 알려져 있죠. 여러분들 뭐 눈 건강을 위해서 먹는 루테인이라든지 이런 것들 다 비타민 A 계열이거든요. 왜 비타민 A인지 아세요? 비타민 중에 제일 먼저 발견돼서 A라는 이름을 붙인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가장 이 비타민 중에서도 역사가 가장 오래된 부분이고 레티놀 뿐만 아니라 비타민 A에 대한 우리가 대사 과정이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잘 연구가 되어 왔던 거죠. 자, 이 비타민 A는요, 지용성이거든요. 지용성이다 보니까 실제로 우리 몸에 흡수가 됐을 때 다른 수용성 제품과 좀 다른 기전을, 흡수 기전을 보입니다. 비타민 A를 자, 먹게 되면 이건 지용성 비타민이니까 우리가 위에서 장으로 걸쳐 나가게 되고요. 우리가 기름진 음식을 먹었을 때 소화를 시켜주는 가장 대표적인 곳 중에 하나가 바로 담즙이죠, 담즙. 음식이 우리가 십이지장에 딱 들어오면요. 음식이 들어왔네 라고 하는 신호를 딱 받아들이고 어떤 특정 물질이 담즙을 자극을 시킨 다음에 담즙이 촥 하고 배출이 되면 담즙은 결국은 기름에 대한 부분들을 소화시켜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생기고요. 담즙이 배출될 때 췌장에서 다양한 효소들이 동시에 쫙 나오면서 실제로 이런 소화의 기능들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방의 크기도 상당히 줄고요. 지방이 막 잘게 쪼개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지방은 지방끼리 막 뭉쳐가지고 여러가지 미셸이나 이런 형태들을 만들어서 좀 더 흡수가 잘 되게끔 만들어주는 방향으로 만들어지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 비타민 A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음식으로 먹는 비타민 A 같은 경우는 크게 두 가지 개념으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비타민 A라고 해서 전부 같은 비타민 A는 아니고요.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동물성으로 흡수하는 거와 식물성 비타민 A는 또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자, 식물성의 경우는요. 카르테노이드 또는 베타카로텐이라고 하는 이 형태로서 흡수가 되게 되는데 실제로 약간 그 기전들이 좀 차이가 나게 되거든요. 이 베타카로텐 같은 성분들은 식물성에서 나오는 거죠. 식물성 비타민 A, 프로비타민 A라고 해서 비타민 A 전구체라고 보통 이야기하게 되는데 요거는 들어와서 그대로 세포에 들어옵니다. 들어와서요. 두 개로 상 쪼개져요. 쪼개지면서 레티날로 가게 되고요. 두 개의 레티날로 가게 되고
여기서 또 일부는 레티놀 반응으로 가고, 레티놀에서 결국은 또 레티닐 에스테르 쪽으로 넘어가거나, 아니면 레티놀 에스테르 방향으로 방향이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카로테노이드 그 자체는요, 우리가 활성화된 비타민 A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은 그렇게 크지 않지만, 세포에 흡수가 되고 난 이후에 여러 가지 반응을 거쳐가지고 활성 형태의 비타민 A로 바뀌어 나갈 수 있게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식물성 비타민 A 같은 경우는 동물성 비타민 A에 비해서 조금 더 그 흡수도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조금 더 떨어지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노란색 계열의 우리 식물들이죠, 야채, 식물 이런 것들은 정말 전체적으로 이런 카로테노이드가 상당히 풍부한 그런 제품들이기 때문에 양을 꾸준히 드시다 보면 그 역시 되게 우리 몸에서 활성화되고 실제로 영향을 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약간 떨어진다든지 효과가 없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그런 부분들로서 분명히 영향을 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물의 형태는요, 우리가 레티놀의 형태로도 흡수가 될 수도 있고요. 이 레티놀과 지방산을 붙여놓은 레티놀 지방산 에스테르 형태, 요 두 가지 형태가 가장 흡수가 잘 되는 기본적인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자, 동물성으로 맞게 되면요, 레티놀 그 자체 형태와요, 레티놀에 지방산이 붙어져 있는 이 두 가지 형태가 들어오게 되는데, 레티놀은 그대로 육모 소장으로 그대로 흡수가 될 수 있거든요. 레티놀에 지방산이 붙어 있는 이 에스테르 형태는요, 반드시 앞에서 깨줘야 됩니다. 깨주고 여기 분해가 돼서 다시 안으로 레티놀이 들어오는 그런 형태가 되어져야 소장 세포 안에서 반응을 할 수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레티놀이 일단 그렇게 해서 이제 흡수가 되고 나면 레티놀은 다시 다양한 반응들을 보이게 되는 겁니다. 일부는 레틴알데이드, 레티날의 형태로 넘어가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반응이 레티놀 에시드까지 갈 수 있는 거고, 일부는요, 다시 지방산이나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붙는 에스테르 형태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레티닐 팔미테이트라고 하는 제가 이름을 붙였는데, 사실은 정확한 이름은 레티닐 에스테르라고 하고요. 그 에스테르라고 하는 거에 이런 붙는 지방산의 종류들은 상당히 다양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팔미틱 에시드가 붙기 때문에 레티닐 팔미테이트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거고, 이 레티닐 에스테르의 형태가 다른 우리가 흡수된 지방들 있죠, 그런 지방들하고 막 엉겨 붙어서 카일로마이크론이라고 하는 이 형태로 림프를 통해서 우리 몸의 전신으로 쫙 퍼져나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각 장기에 필요할 때는 레티닐 에스테르의 형태로서 우리 몸에 쫙 다 가게 되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레티놀을 섭취한다라고 하면 결국은 레티놀이 그대로 장 안으로 흡수가 돼서 실제로 그 안에서 반응을 레티닐 팔미테이트나 아니면 레티날이나 이런 형태로 다양하게 바뀌어 나갈 수 있고, 결국은 이러한 형태로 인해서 소화된 상태로서 각 장기에 영향을 주는 거죠. 비타민 A는요, 우리가 제일 일반적으로 잘 알려져 있는 거는 먹었을 때 눈 건강에 되게 좋다, 눈 건강에 되게 좋다는 이야기를 워낙 많이 하죠. 우리 몸의 면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영향을 주고요, 조직의 대사라든지 분화 이런 부분에서 되게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강력한 항산화 물질로서도 작용을 하는 그런 성분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피부에 갔을 때는 실제로 어떤 반응을 보일지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더 연구가 분명히 필요해 보이긴 한데, 실제로 레티놀을 먹었을 때 각 장기로 갈 수 있는 기전들은 이미 많이 밝혀진 거고, 그때 이 레티놀이 레티놀의 형태로 우리 피부에 가는 것이 아니라 레티놀의 형태가 결국은 레티닐 에스테르 형태로서 각 우리가 혈류를 타고 림프를 타고 가게 되면 피부에 가게 됐을 때는 진피에 분명히 영향을 줄 거고요. 그 진피에 영향을 주게 되는 것들의 여러 가지 이런 자극들이 뭐 여러 가지 어떤 기본적으로 섬유세포 같은 세포에 자극을 주면서 여러 가지 물질들이 분비가 되게끔 반응을 하고, 이런 것들이 분명히 표피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왜? 피부에 진피에 있는 섬유화세포는 진피에 있는 거지만 진피와 표피는 결국은 연결성, 우리가 흔히 말하면 따로 떨어져 있는 구조물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서로 간에 신호 전달은 상당히 원활하게 잘 이루어지고 있죠. 자, 그래서 멜라닌 세포라든지 각질 형성 세포라든지 이런 세포들에 막 영향을 줄 수 있는 다양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론적으로 봤을 때 분명히 어떤 가능성은 있고 그 레티놀이 결국은 피부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먹는 레티놀을 봤을 때, 먹었을 때 얼마의 피부 상태의 분화가 더 빨리 이루어질 것이며, 노화가 얼마만큼 좀 더 예방될 것이며, 뭐 여드름이나 피지 컨트롤이 좀 얼마만큼 될 건지에 대한 부분들은 아직은 연구가 필요하지만 분명히 영향은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확실합니다. 왜? 레티노이드 에시드, 우리가 의약품으로 먹는 레티노이드 에시드 같은 경우도 결국은 먹었을 때 어때요? 결국은 여드름이 덜 생기게 되고요, 피부에 대한 피지 분비가 줄고, 레티노이드 에시드가 훨씬 강한 것을 먹었을 때 당연히 반응을 보인다고 한다면
레티놀 역시 그런 반응들을 보이게 될 것이고 훨씬 약하지만 분명한 반응을 보이게 된다는 것은 어느 정도 예상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 봤던 충분히 일리가 있는 내용이더라고요. 그래서 레티놀 먹는 거 피부에 분명히 영향을 줄 수 있고 좋은 반응 쪽으로 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든 겁니다. 자, 저는요, 그래서 되게 조금, 되게 신기했던 것 같아요. 제가 진짜 너무 고정관념에 좀 저희들이 너무 당연했던 거라서, 비타민 A 먹는 거, 근데 레티놀 먹는다는 생각을 사실 안 해봤어요. 근데 우리가 그런 레티놀에 대한 부분들을 분명히 좀 더 정제해서 그것만을 위한 제품들이 출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되게 좀 신선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천천히 꾸준히 오랫동안 섭취를 하게 되면, 결국은 안 먹는 거에 비해서 훨씬 더 그 반응들은 분명히 좋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개념에서 우리가 건강관리 차원에서 보통 먹는 경우가 대부분이지 않아요. 그래서 피부에 직접 닿는 게 실제로 영향을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표피나 이런 부분에 직접 영향을 주는 것들이 영향을 주지만 음식을 먹게 되면 흡수가 되는 것들이 위장을 통해서 흡수가 되고 거기에 혈류나 림프를 통해서 전신으로 순환이 되는 과정에서 결국은 표피에는 이런 혈관이나 림프가 없고 진피에 혈관과 림프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진피에 분명히 영향을 줄 거고 그 진피에 영향을 주는 것들이 각 세포에 분명히 어떤 작용들을 일으켜서 그 작용들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여러 가지 이런 복합적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먹는 것과 바르는 것은 분명히 다른 기전을 보이고 있긴 하지만 각자의 각각의 영역에서 분명히 역할을 분명히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 먹는 비타민C 되게 중요합니다. 바르는 비타민C 되게 중요합니다. 뭐 여러분도 콜라겐 드시고 계세요. 히알루론산 드시고 계세요. 글루타치온 드시고 계세요. 드십시오. 저 언제든지 그렇게 좀 드시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게 안 하는 것보다 낫기 때문에 그렇고요. 근데 레티놀 같은 경우는 조금 하나 좀 걱정스러운 부분들은 너무 또 좋다고 과하게 많이 드시는 건 좋지 않죠. 비타민 A 계열은 먹을 때 너무 많은 양을 먹게 되면 어떤 여러 가지 문제들 우리 생길 수 있는 위험도가 있기 때문에 항상 적정 용량을 먹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임신에 대한 뭐 기형 유발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레티놀 계시대로 고용량 먹었을 때 생기는 문제이긴 한데 우리가 그렇게 따지면 임산부들이 비타민 A를 아예 안 먹는 건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또 비타민 A가 되게 또 중요해요. 태아한테도 부족하기도 하고 임산부한테도 부족하기 때문에 비타민 A를 복용하는 건 매우 중요한 부분인데 너무 고용량을 먹는다거나 했을 때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걱정에 대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은 용량에 대한 부분들을 잘 지키면서 복용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분명히 이런 먹는 레티놀 앞으로 또 좀 시장에 있어서 큰 변화를 또 보이는 한 해 또 제품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정말 이런 오랜 기간 동안 이미 연구가 되어 왔던 그런 부분들을 좀 베이스 삼아 나온 제품이기 때문에 좀 더 한 번 더 이렇게 잘 지켜보시고 관심 가지시는 분들은 복용해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오늘 내용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